나는 기후변화를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마음으로 말한다. JTBC에서 환경 분야 심층 취재 기자를 맡고 있는 박상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상욱의 기후 1.5라고 해서 좀 우리가 1.5도 목표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더 다뤄보면 어떨까 해서 제목을 그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탄소 중립을 선언한 전후 1년의 상황들을 추려서 책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을 앞둔 상태 그리고 그 직후의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어땠나, 국제사회는 어땠나 라는 모습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책에 담았습니다. 우선 직접적으로 이런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상현상 혹은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몸으로 겪은 게 가장 큰 계기가 됐어요. 2018년에 있었던 여름에 있었던 태풍 솔릭 그리고 2019년 4월에 있었던 강원도 산불 그 두 가지가 제일 컸는데요. 아무래도 솔릭 같은 경우는 제가 첫 아이가 생기고 나서 그때 갑자기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태풍을 몸으로 겪으니까 뭐 보시다시피 저도 굉장히 체격이 큰 그런 남자 기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정 3명이 중심을 잡기 힘들었었거든요. 바람이 너무 거세서 앞으로 태어날 아이는 이런 거를 일상처럼 겪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4월에 기억하시겠지만은 강원도에서 굉장히 큰 산불이 났었습니다. 그때도 현장에 가서 취재를 했었는데 그걸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그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태풍이 왔을 때 찾아오더니 산불이 나고서 태어났구나. 이 아이를 위해서 그런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아빠로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시작한 게 조금이라도 알리기 시작하자. 몇 분이 보실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써보자 하고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기후변화를 이야기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무언가 어떤 계기가 없으면 엄청 덥습니다. 엄청 춥습니다. 태풍이 엄청 강합니다. 쭉 얘기를 한창 하고 맨 마지막 문단에 이게 다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라는 정도에서밖에 기후변화를 이야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후변화를 첫 문단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기후변화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그러면은 방법은 이렇게 디지털 연재로 하는 것밖에 없었고 실제로 연재를 시작하다 보니까 너무도 많은 내용들이 하루하루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저 한 명이 아니라 좀 여러 명에서 달라붙어서 거의 격일로 써도 정말 끝이 안 나겠다 싶을 만큼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발전 단가와 전기 요금 그리고 글로벌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각 기업별, 국가별 점유율에 관해서 기사를 쓴 적이 있어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수입해서 쓰는 나라임에도 에너지가 직접 자기네 나라에서 나는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도 저렴한 요금으로 쓰고 있다는 거는 분명 어딘가에서는 그 차액을 부담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다. 또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데 전기요금은 전기요금대로 저렴하고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서 그 비용을 충당할 것이냐. 또 에너지를 절약하자 하는데 과연 언제까지 그 절약을 사람들의 선의에만 기대서 지구를 위해서 줄여주세요라고 할 것이냐. 유럽 사람들이 과연 한국 사람보다 더 지구를 걱정해서 겨울에 집에서 스웨터를 입고 있는 것이냐. 결국에는 에너지 요금이 비싸니까 자연스럽게 절약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이야기를 담은 거였는데 쓰면서도 걱정이 많았어요. 이거 이대로 나가도 괜찮을까? 근데 생각보다 실제로 기사가 나가고 나서 제가 우려했던 반응보다 공감해 주시는 반응들이 많아서 에너지 요금의 정상화 그리고
본격적인 에너지 전환에 나설 수 있는 어떤 토대는 마련된 거 아닐까 하는 나름의 기대를 갖게 됐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 이게 지나치게 숭고한 일처럼 비춰지지 않는 게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어느 순간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이라고 하면은, 기후변화 대응이라고 하면은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일, 굉장히 어려운 일, 인간의 욕심을 버리고 양보를 해야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인데 그런 게 너무 강조가 되면서 나는 아직 양보할 생각이 없는데 나는 지금 내 살 길이 너무 깝깝한데 라는 분들은 여기에 관심조차 못 갖게 만든 거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욕심도 어느 정도 포용하는 상태에서 모두의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모두가 좀 같이, 다 같이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우리 모두의 탄소 중립을 얘기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8년도 채 남지 않은 2030 NDC는 물론이거니와 2050 탄소 중립도 달성할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을 이야기할 때 그 대응의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무대응의 비용, 그리고 대응의 효용과 편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응할 때 이런 비용이 들어갑니다 라는 게 자꾸 헤드라인에 걸리고 대화의 주제로 나오다 보니까 그 돈이 지금 어디서 나서 그걸 쓰냐 라고 결론이 지어지거든요. 때문에 무대응을 했을 때,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을 때의 비용은 얼마가 된다, 그거는 감당할 것이냐, 그리고 대응을 했을 때 비용이 투입되는 것은 분명 맞지만 그로 인한 편익도 분명히 있다, 그러면 그거는 계산을 해보니 이득이네 라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사회적인 이야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런 고정관념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태양광은 우리나라에 맞지 않아. 왜?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요, 이 사계절은 우리나라랑 위도가 비슷한 나라면 다 있는 게 사계절입니다. 유럽에서 우리와 위도가 비슷한 나라,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상황이 안 좋은 나라 독일이 있죠. 우리보다 위도가 높으니까. 그런 독일조차도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이 이제는 제일 많은 나라가 됐고요. 그러니까 자연환경을 이유로 못해라고 할 상황은 전혀 아니라는 거. 전에 가본 적 없던 길이고 이전에 잘 쓰지 않았던 에너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패권을, 기술 패권을 누가 줄지도 아직 정해지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잘 대응을 한다면 더 이상 에너지 수급에 있어서 대외 의존도, 해외의 상황에 걱정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전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앞서 제가 너무 숭고한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환경 문제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니면 뭐 환경에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재테크를 한번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주식? 전기차 회사 주식을 살래? 아니면은 오직 휘발유차만 만드는 회사 주식을 살래? 답은 정해져 있거든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기후변화 대응 역시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전문가들만 이야기할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의 일상 속의 수많은 선택에서도 기후변화와 관련된 선택지들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